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 꼭 찾아드리는 굿빌라TV 정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자녀세대 현장입니다. 포천시 서른동에 위치한 두개동 신축 빌라인데요, 이 현장은요 온전한 방 4개, 기준층이 포룸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복층도 방 6개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녀세대 딱 2세대 남았습니다. 기준층 포룸과 복층에 방 6개짜리 자녀세대 딱 한 세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기준층 포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무입주가 가능하고요, 복층 방 6개짜리도 입주금 2,500만원만 있으시면 오늘의 집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따로 별 말이 필요 없겠죠? 주차장 공간 넓습니다. 오늘의 집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은요 정말 고급 빌라입니다. 넉넉한 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의 집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전실 공간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우리 집 전실 바닥 정말 고급스러운 빈티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은요 위아래로 키 큰 장 3칸씩 되어 있는데, 위에도 그 위에도 수납장 공간이 있고요, 중간에 허리선반 공간도 넉넉하고 띄움 시공되어 있는 공간도 넉넉합니다. 가족분들이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실 공간이고요, 벽체는 다 깔끔하게 타일 마감이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집은요 층고가 정말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집은요 층고가 3m나 돼요. 일괄 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집 중문 어떠신가요? 정말 고급스러운 중세 성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여사지 문이고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층고도 높고요, 우리 집은요 고급 빌라니까 전실 위에도 샹들리에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바로 만나보실게요. 고급 빌라인 오늘의 우리 집 실내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편에는 사이즈가 정말 좋은 3번방과 2번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앵글 돌리면요 이 공간은 우리 집 4번방, 그리고요 메인 욕실 공간도 넉넉하고요. 복도형 구조인데요, 쭉 들어가는 이 벽체 마감들 보세요. 정말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치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런 출입문 공간도 정말 고급스럽죠. 쭉 더 들어가 보면요, 넓은 거실 공간과 반대쪽에 앵글을 돌리면요, 이쪽에도 널찍한 주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안쪽에는 우리 집의 가장 아늑한 공간인 1번방 안방 공간과 앵글을 돌리면요 드레스룸과 세컨 욕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은요 정말 고급 빌라인데요, 층고도 정말 높고요, 이 들어가는 복도 공간 위쪽에도 천장에 다 샹들리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을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층고 자체도 우리 집은요 3m가 나옵니다. 처음 만나보실 공간은요 우리 집 4번방부터 보실게요. 우리 집은요 4번방, 3번방, 2번방 할 것 없이 다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물론 층고도 정말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가 자리는요 2750, 벽체는 10자가 넘습니다. 3100. 지금 이 방은요 드레스룸 공간으로 아예 별도로 꾸며놨는데요, 이 장 보이시나요? 액세서리 보관함인데요, 고급스러운 시계나 아니면 넥타이 여기서 꺼내서 착용하시면 되시겠죠. 옵션으로 드립니다. 물론 자녀분들이 많다고 하시면 이 방도요 충분히 아이들 방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가구 배치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좋으니까요. 각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매립되어 있으니까요, 개별 난방 하셔서 조금이라도 난방비 줄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방 내부도 고급스럽고요, 이렇게 실내 공간도 벽지 마감 안 하고 다 타일 마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집 3번 방도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 방들은요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층고도 좋고 외부 환기창도 사이즈 보세요. 환기 체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 3번방은요 이렇게 메리입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3번방 창가 자리는요 2900, 벽체도 넉넉하게 3m 나와요. 매립장에는 전실거울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수납장 공간 넉넉하게 넣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집 3번방, 4번방 보셨죠. 다음은 2번방인데 계속 방만 보면 지루하시죠. 그래서 메인 욕실부터 먼저 보실게요. 와,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은요 정말 알아줍니다. 정말 사이즈 좋고요, 층고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은요 위쪽에 보시면 휴젠트라고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겨울철이나 습할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파티션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정말 넉넉하고요, 바닥도 줄눈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 공간도요 LED 유리 거울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벽걸이 수납장, 선반하고 세면대 변기까지 정말 가족분들 많으시라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이었어요. 2, 3, 4번 방 자체가 메인 욕실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동선 정말 좋습니다. 2번 방도 바로 만나보실게요. 2번 방도 역시나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각 방에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 사이즈도 정말 좋죠. 하나 더, 저희 굿빌라TV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건식 사우나입니다. 굿빌라TV를 통해서 오늘의 자녀 세대를 계약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건식 사우나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빨리 오세요. 넓은 거실 주방 들어오는 이 공간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유럽 스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집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집 거실 폭만 4,700. 거실 전면 창을 보시면 아치형으로 위쪽 부분 시공을 해드렸고 시스템 이중 창으로 해서요 환기체감 걱정 없이 통창 느낌으로 다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말 넓은 거실 공간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와 아트월 공이 사이즈가 다 똑같은데요. 소파는 4인용 소파 넉넉하게 놓으실 수가 있고요.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층고도 높고 천정 띄움식까지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우리 집의 시그니처 샹들리에 500만원짜리라고 하는데요. 정말 고급스러운 거 달려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대용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요 정말 고급 빌라고요.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 1번 방도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 1번 방이에요. 위에 천정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도 역시 샹들리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환기창은요 좌우로 다 넉넉하게 넣어드렸고요. 픽스창으로 되어 있죠. 근데 위쪽에도 또 환기창을 더 넣어드렸기 때문에 정말 환기체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창가 자리 폭은 3,400, 넉넉한 벽체는요 3,670. 대형 침대 편안하게 놓고 주무셔도 되고요. 옆쪽에는 티테이블까지도 놓으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별도인데요. 거기도 보실게요. 우리 집 드레스룸 공간도 사이즈 넉넉합니다. 외부 환기창도 사이즈 넉넉하죠. 충분히 집에 있는 옷들 다 수납이 가능하고요. 위쪽 공간 선반으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도 가정용품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입니다. 팔을 제가 뻗으면요 이 정도 폭인데 그래도 충분히 넉넉하게 샤워할 수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합니다. 외부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유리 거울과 세면대 변기 수납장 공간까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요 세컨 욕실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이 전혀 작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1번 방인 안방 공간 보셨고요. 다음은 우리 집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도 정말 넓습니다. 우리 집 알랜드 식탁 공간 사이즈 정말 좋아 보이죠? 예, 6인용 식탁으로 넉넉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요 주방 환기창 정말 뻥 뚫려 있죠? 예, 이런 느낌으로 주방 환기창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체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일자 라인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음식 하시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각대형 싱크볼 그리고 흡기 세척기 기본적으로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인덕션 3구와 후드도 하츠 샤워 제품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집 주방 공간에도 이렇게 멋진 샹들리에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주방창이 개방감 있게 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벽면 자체는 수납장으로 다 채워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요 수납 공간 전혀 부족하지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수납장 공간입니다. 식기나 주방용품 다 넉넉하게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광파 오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집은요 시스템 선반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실제로 놓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 집은요 여유롭게 냉장고도 두 대 양문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근데요 보조주방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렇게 싱크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주방이고요. 외부 환기창도 보세요. 웬만한 사이즈 이상으로 널찍하게 들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 사이즈 정말 넉넉합니다. 여기에 하부 수납장 짜셔도 되고요. 그렇게 짜시고 난 이후에도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충분히 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집 보일러는요 대성 S라인 콘덴싱 1등급 보일러예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 잘 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요, 포천시 서른동에 위치한 기준층 방 4개짜리 포룸 자녀 한 세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분양 금액은요, 3억 초반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현장은요, 입주금 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이 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각 방마다 정말 좋고요, 고급스러운 마감재와 층고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오늘의 현장, 빠르게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요, 오늘의 현장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까지 하나하나 꼭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